2년 반여 만에 저희가 이 공연장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이번 콘서트 연습을 하면서 진짜 여기에 앉아있을 여러분들의 그 예쁜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새벽 한 4시까지 리허설을 여기서 마치고 막 동선 리허설도 많이 하다가 여기 앉아 계실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 반? 그 정도에 잠이 든 것 같은데 또 올 때부터 너무 설레었고 저 마찬가지, 저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실 때 설레었나요? 저희 노래 많이 숙지하고 오셨죠? 그렇죠. 저희 엘프분들은 저희 노래 가사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모든 노래에 다 떼창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떼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다음! 네, 저희만큼이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더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또 연차도 오래됐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저희를 덜 보고 싶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쌀데기없는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메워주신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저희에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 힘을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함께 행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 있기 때문에 예쁜 곳으로 좀 가라앉으세요. 네, 가라앉고 올게요. 네. 자, 이제 다음! 있어서 몇 개 무대를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근데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최소한 희소년 콘서트에 저희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긴장이 많이 돼서 인사말을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멤버들 얘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놀랐는데. 놀랐다고? 네, 놀랐어요. 아, 특히 공예 씨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네. 저희 DNA쇼 하고 있거든요. DNA쇼 기계 갖고 왔어요. 콘서트 받았대요. 아, 그래요? 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겨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그래서. 저희가 또 의기투합해서 네. 세계 투어를 돌아다니면서 네.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기시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네, 이것도 오랜만입니다. 뭐 앞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좀 회수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참 어제 리허설 하러 공연장을 딱 왔는데 이제 객석에서 앉아서 이제 멤버들 하는 리허설도 잠깐 보고 했거든요. 근데 와 오늘 우리 공연장이 예전에도 우리 했던 공연장이지만 팬분들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진짜 가깝지 않나요? 대학생들 여기 진짜 너무 지금이야 상층 잠깐 뭔데 저기 아까 잠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진짜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파하셨을 저희의 실물을 마음껏 동거리에서 망원경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 코로나 시기부터 저희 팬이 된 분도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늦덕. 네, 늦덕이죠. 많이 늦덕이시네. 네. 아가덕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들께서 참 오늘 보시고. 좋은 분들이 있었구나. 이지? 이지? 기절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너무 멀리 기절하시면 어떡하지? 웃긴 애들이 잘랐는데! 마지막 무대까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이렇게 인사하다 울지 마라. 인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혁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뭐라고 인사를 드릴지 사실 결정을 못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와서 여러분 본 느낌을 그냥 인사로 드리면 네.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올라왔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너무 참 고맙다. 너희들 참 고맙다. 이겨내줘서 누나들도 참 고맙다. 우리 애기들도 참 고맙다.
이게 아니신 분들도 소리를 지르시고. 어쨌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슈퍼쇼 무려 9으로 와, 돌아왔는데 대단하죠? 와, 대단합니다. 네. 이상해요. 저 무난 숫자보면 이상해요. 네. 이제 다음이면 두 자리씩 10. 와! 네, 우리가 9수를 잘 이겨내고. 야, 텐텐텐! 잘 이겨내잖아. 텐텐텐! 아, 이겨내자고! 목사님 오셨다고. 네, 네. 잘 이겨내죠. 9수를 잘 이겨내고. 이번? 네. 네. 아닙니다. 뭐야? 너 아까까지 잘했잖아. 아, 이따가 다시 잘할게요. 아까 다 썼어. 네, 어쨌든, 여러분, 진짜 항상 저희 뭐 한 2, 3년 정도는 한 사람씩 웃음을 가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2, 3년 정도는 거의 저희를 이제 여러분 TV에서만 저희를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잖아요. 네.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 이제 그래서 저기요, 멸치 씨.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오셨는데 실망하실까봐 제가 제 두피를 포기하고 오랜만에 또 탈색을 하고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인스타스토리에 스포를 먼저 해버려요. 아, 스포를. 근데 중간 단계였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미안했죠, 또.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뒤에 공연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고 사실 슈퍼쇼 9 준비를 하면서 가장 그 저희 가수들에 있어서 큰 적이 팬들이 안 오면 어떨까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로 저희를 더 자신감을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이 슈퍼쇼 9 9 9리지만 뭐야? 네? 뭐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9리라고요? 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이 공연 여러분들 지금 준비 되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슈퍼주니어가 정규 앨범 11집이 발매가 됐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최초로 정규 앨범 11집을 낸 가수는 제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아, 우리 또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해서 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혹시도 옷다 입고 오셔야 돼요. 빨리 가요. 앞으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아, 예, 빨리 갈게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망고라는 곡 여러분 어떻게 들어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좋아! 사실 망고라는 곡이 저희가 노래를 받았을 때도 좋았지만 안무를 또 우리 아이키씨가 또 해주면서 저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고 함께 또 챌린지도 찍고 또 후기 저희 커버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또 멋지게 찍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 망고를 아직 여러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벌써 의상에서는 느껴지듯이 저희가 망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솔직히 하나 얘기해도 돼요. 사실 이 구간에 원래 망고가 아니었고 옷도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그 컨셉 그대로 옷을 입고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옷 갈아입는 게 없었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앨범을 준비하는 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역시 뭐 재미난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요? 없었어요. 아, 시간을 틀어야 되거든요. 아, 네. 시간 때우기용인가요? 예, 시간 때우기용. 첫 번째 역시의 에피소드 타임.
일단 그 망고의 시즌 파트가 있죠, 여러분. 어? 아, 뭐죠? 뭐죠? 내 눈앞에!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 자신있어 톤으로. 아, 네. 아. 네. 자신있어 톤 연결해서 해주세요. 야, 김명, 너 나 안 볼 자신 있냐?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코너 슬 코너는 이동해의 과연 에피소드 타임. 네? 아, 저의 에피소드. 네. 시간 대우기용 2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네. 이미 메이킹으로도 나가긴 했지만 네. 아, 맨 마지막에 이제 슬로우 모션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가 맞아요. 진짜 저희 멤버들이 원래 그 샷이 없었던 샷인데 맞아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웃기게 할까? 그리고 어떠한 표정으로 그냥 저희의 소장용으로 원래 남기려고 했었던 건데 맞아요. 그냥 팬분들하고 저희 엘프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모습까지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또 저희의 유쾌한 모습들을 또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거를 진짜 한 네다섯 번 정도 찍었었죠. 세네 번 정도 찍었어요. 네. 네. 그랬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셨죠? 어땠어요? 좀 그래도 유쾌했나요? 말 잘한다 이쪽. 아, 디엔씨 누구입니까? 제가 요즘에 디엔이시온이라는 이제 그 라디오를 진행 중인데 디엔이시온이요? 네, 디엔이시온이라는 라디오를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목도 7시 알림이 갑니다. 그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나와 함께 하시고요. 5만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엔치바트에 6만원 안 되나요? 아, 5만원 세금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1집 망고 이제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